저는 안산 지금 여기 시청자분 중에도 안산 사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. 채팅창으로 산다고 하시는 분이 나온 정도면은 조용히 보시는 분 중에 안산 사시는 분들 있을 거야. 저는 안산 처음에 전라도에서 저 가족이 올라와가지고 4학년 끝날 때쯤에 올라왔거든요. 초등학교 4학년 끝날 때쯤에. 왜 올라왔냐면 아버지 그가 따로 뭐 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왔어.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. 그래서 서울권으로 가야 되는데 만만한 데가 안산이었거든 그때. 완전 그때 완전 시골이었어. 그냥 논밭이 막 펼쳐지고 그 대야미 반월 거기 지나가는 구간이 완전 생논밭이야 그냥. 그래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간 거지. 그래가지고 보통 안산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. 무리가 새물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. 아버지가 막 뭐 해보려고 경기도권으로 잡으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보통 전라도 쪽이 많았어. 그런 부류. 한 부류는 서울에서 몰락해서 내려온 부류. 서울에서 잘 안 돼가지고 내려와. 그리고 세 번째는 안산 몇 없는 그 토박이. 그래가지고 세 부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 부류 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. 부자가 별로 없었어.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. 서울에 막 그 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막 서울에 어떻게 살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돈 많은 애들은 막 말도 안 되게 쓰고 다녔더만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. 애들 같이 놀았던 것 같아. 돈이 없으니까. 저도 몰락 부류입니다. 근데 애들이 뭘 알아. 막 완전 부자 막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가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사나 보다 하고 사는 거지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. 그냥 누울 때 있고 누울 때 있고 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. 근데 이제 비교하게 되니까 그렇다. 봐봐 골드 어? 히오스 골드 충분히 괜찮아. 나쁘지 않은 등급이야. 근데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 그쵸. 플래티넘이 와가지고 아직도 골드시네요 이러면 갑자기 재밌게 다 어? 내 등급이 잘못된 건가? 내 등급은 그른 것인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낮은 등급? 높은 등급이 아니고 그른 등급이 돼. 하면 안 되는 등급. 플레이해서 기다리는데 언제 오시나. 비슷한 예로 그 침착맨 갤러리에 올려요. 아재 덕분에 히오스 접하고 배치 무사히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재밌는 게임 소개해줘서 감사해요. 그리고 스샷 올렸는데 플래티넘 3 수두룩해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놀리려고 하는 게 딸꾹질러. 놀리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. 나는 그런 것인가? 난 그릇된 히오스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?